5월 5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4월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 광장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의정부시 제2호 아파트 봉사단 출범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음악 연주로, 풍선 아트로, 예쁜 글쓰기 나눔으로 응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아파트 문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새롭게 변화되고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함께 참여해서 마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아파트 봉사단은 아파트도 마을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을 문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권의 노력을 넘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마을 공동체로서 의정부를 위해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시기 위해서 봉사단을 출범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도 감명 깊고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자주 소통하고 의정부의 현안들 그리고 많은 말씀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아파트 봉사단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합니다. 출범식에 참여한 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 교육을 받으며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계속해서 그 아파트 봉사단이 발족이 돼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의정부 시민들께서 이 취지에 동참하셔서 아파트 봉사단을 만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변화와 함께 자리 잡은 주거 형태 아파트. 이젠 그 아파트가 마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 아파트 봉사단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 이웃 간의 단절된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문화를 추구하는 의정부시 마을 공동체. 아파트도 마을이다 봉사단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옛 정서를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부활하는 전북 전주시의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8일 랜드마크인 전주돔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개막식은 장현성, 유인나가 진행을 맡았으며 170여 명의 게스트들의 레드카펫 입장과 김승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 이준동 집행위원장의 심사위원 소개에 이어 영화제의 개막작 애프터향의 감독인 코고나다의 인사영상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전주시민과 영화제 방문객을 위해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예술과 시민이 가까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골목상영 및 야외상영과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추진을 기념하고 호남 내 유일한 향토극장인 전주 시네마타운을 개방하여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무료 상영회가 진행됐으며 서울 유니버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날의 코리아 콘서트까지 진행됐습니다. 전주시는 4월 25일 인우도서관에서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전주문화체험형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을 무료 상영하여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양한 축제가 다시 대면 축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또한 3년 만에 되찾은 지역 축제로 단순히 영화제가 아닌 음악 페스티벌과 여러 행사를 함께 진행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에게 즐겁고 풍성한 축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국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